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그쪽에 저기 저 뭡니까 이제 우리 그 함양이 가진 그런 그 선비 또 그 음영정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 그 민요로서의 소중한 그런 자원들 참고해서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시도 있잖아. 그 우리 우리 뜨랑님께서 거기에 시가 한 편 있어. 제가 이가 진실 그것을 낭송을 해봐. 냉장가의 소감을 네. 맨 끝에 한번만 네. 한번만 낭송을 좀 하세요. 그 시. 네. 김형준의 함양 양장가 소리바람. 뽕잎 먹던 누에처럼 세월을 먹었더니 내겐 비단 대신 한숨 한 자락 구름이 된다. 빨갛다 못해 검은 오디 하나를 깨물며 뽕 따는 저녁 치맛자락 훔친 5월 바람이 소리가 된다. 함양 양장가로 온다. 그럭하고 니마 뽕 따러 가자 불러댄다. 자, 내가 잠깐 빼먹은 것이 있어. 우리가 옹을 해야 돼. 잘 써. 자, 잠깐 5분이라도 새로 오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기 뭐야 음을 내기가 참 쉽지 않다고 밖으로 음을 내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마음을 편하게 편하게 자 릴렉스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킵니다. 훅 하고 깊게 들이켜서 깊게 들이킬 수 있는 만큼 훅 하고 들이킨 다음에 숨을 잠깐 멈춘 다음에 숨을 아껴서 천천히 후 하고 내쉬는 그 숨에다가 실어서 제일 편한 음으로 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속에 아어오 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어오 그 발음을 천천히 그 변하면서 옴으로 가는 거예요. 아어오 음을 거치면서 음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로 냈다가 아어오 음으로 가서 해갖고 길게 그 미음 소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전체 악기로 쓰면서 자기 몸을 공명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공명시켜서 소리를 내기 위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저기 다 공명기관, 발성기관이고 공명기관이니까 비어있잖아, 이 속이. 그런 통이다 생각하시고. 자, 호흡을 들이킵니다. 아. 호흡이 기신 분들은 더 길게 빼도 아무 상관없어요. 길수록 좋습니다. 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기 할 수 있는 한 길게 뽑으셔도 돼요. 짧은 것은 흠이 될 수 있어도 긴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호흡은 계속 반복함으로써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자, 다시 아 아주 투명하고 좋은 음성이에요. 다시 갑니다. 다시.
맞습니다. 아주 예쁜 의미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오전에는 옹을 하고 오후에 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는 우리가 저기 아침에 일어나서 옹을 하면 참 좋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편한 자세로 그냥 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옹이에요. 그냥 일어나서 누운 자세로 해도 돼요. 호흡이 딱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5분만 시간을 내면 되시는 거예요. 그냥 누운 자리에서 편하게 호흡을 들이시면서 그냥 나오는 소리 아무 소리도 괜찮아요. 제일 편한 소리로 그렇게 옴을 하시는 거예요. 5분 정도씩 해주면은 그 다음 하루에 목을 쓰고 발성하기에 아주 편해요. 그 저녁에는 이제 낮은 소리로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녁에는 높은 소리. 왜냐면 이미 이제 성대가 열렸어. 말도 많이 했어. 이미 말도 했잖아요. 말하면 성대가 열리거든요. 이제 열렸으니까 이제 저녁에는 조금 더 이제 저기 뭐야 그 레벨업을 해서 이제 낮은 음은 목이 잘 안 세요. 되게 고함을 지르면 목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이제 높은 음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낮은 음, 저녁에는 높은 음을 쓰면 목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목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고함 질러대고 그러면은 그 목 쉬면은 겉목 질러갖고 목 쉬면은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화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오래가.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안 좋고 아침에 대바람에 고함 지르는 것도 안 좋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음으로 되도록이면 오전에는 저음을 쓰시고 조용조용하게 저녁에는 고음을 쓰시면 좋아요. 이제 고음 쓸 때는 앙을 쓰시는 거예요. 앙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낮은 음에서부터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음부의 음역대까지 자기가 가능한 음역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앙 하면서 고양이 성음으로 해갖고 쭉 올려서 여기 천장이 다리를 하면서 여기 아플 때까지 사실은 해주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오우니까 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하는 거예요. 앙 하고 올리는 거예요. 저는 목이 항상 많이 쉬었어서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음역대 그러니까 가장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만약 아주 그냥 고양이 소리 같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호흡은 똑같아요. 아 올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돌고래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다 음을 개발시키는 거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아 다시 갑니다. 아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차츰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열려서 더 높고 더 울림 있는 소리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막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또 응에 아응 요거에 또 목이 딱 앙에 가는 수가 있어.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무리해서 하면 자 이쯤에 두고 함양양자가 들어갑니다. 노래하는 위치도 똑같아요. 숨을 이렇게 짧고 깊게 훅 들이킨 다음에 그냥 내뿜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계속 훅훅 들이키면서 내쉬고 들이키면서 내쉬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 대신 길게 호흡을 들이키면 박자를 놓치니까 짧게 짧게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쉼표를 지켜주시고 또 소리 중간중간에 도둑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뭐야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운 숨표가 있죠. 숨표는 일정한 저기 뭐야 그 저기 길이가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가 저기 쉬는 숨인 거예요. 임의적으로
근데 그것도 법칙이 있어. 아무데나 막 숨을 쉬면 안 돼. 그 서양음악에서도 동기, 그러니까 두 마디 정도 갔을 때 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마디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에이야 뒤야 그러면 이게 지금 4분의 아니 저기 이게 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는 한마디인데 그 중중머리가 저기 뭐야 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점 4분음표는 곧 8분음표 3개를 의미하는 거야. 점 4분음표는 8분음표 3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점 4분음표 4개가 한마디에 들어있는 중중머리는 곧 8분의 12 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점 4분음표 4개가 한마디다. 그게 한 장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곧 8분의 12 박자를 의미하고 8분음표가 12개 들어가 있는 한 마디가 한 장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양양장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에이야 뒤야 여기서 숨을 한번 쉴 수가 있는 거야. 임의대로. 그럼 거기다가 숨표 하나를 딱 끓여놓는 거야. 에이야 뒤야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에헤이야 여기서 우리가 또 끝박을 한 박 빼먹으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도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숨 쉬어도 돼. 그러니까 에이야 뒤야 에헤이야 해도 되고 에이야 뒤야 에헤이야 에헤 도경이 울어본다 두둥거고 실실러울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숨을 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그냥 끝장보기로 한 장단 갈 때까지 나는 얼란다 그러면은 이제 숨 기는 거 자랑하다가 나중에 가서 야 막싹 망하는 수가 있어. 이제 아이고나 그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이제 운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중간중간에 숨을 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공력이 붙으면 그놈을 한 호흡에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한 호흡에 갈라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어? 숨을 그러니까 도둑숨을 살짝 쉬어주자 이거예요. 어? 자 그럼 갑니다. 예, 원래는 이게 빠르지만은 우리가 빨리 가지 마. 처음에 느리게 배워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빨리 가도 돼. 내가 이게 느긋느긋하게 가서 나중에 빨리 해요. 에이야 시작. 에이야 뒤야 에이야 에헤 두 경아지 울어본다. 자 이게 세 박자야. 그러니까는 에헤 시작. 바람 들 거나 예 아디
처음에는 김새, 그러니까 에이야 뒤야 에헤야 한번 끊어줘. 시작. 에이야 뒤야 에헤야 에헤 두 개의 물을 문다. 여기서 에헤 하면서 한번 끊어줘. 하면은 더 리드미컬해요. 두 견이 울어문다. 두 견이 울어문다. 두둥과 실실로 울어라. 두둥과 실실로 울어라. 너는 죽고 아이고 봄바람 들구나. 아이고 아이고 봄바람 들구나. 그 다음 이제 그 후렴은 다 아니까 이제 2절을 배우시겠어요. 다 똑같아. 이거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넌 2절 너는 죽고 죽어라. 푸릇 푸릇 봄배추 되거라. 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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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배추 되거라. 봄배추 되거라. 나는 죽어서 아이가 이가 밤이슬 들거나. 아이가 이가 밤이슬 들거나.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3절 너는 죽고 너는 죽고 3월 동풍에 매화가 되고 벌합이 들거나. 아이가 이가 벌합이 들거나. 이제 사절이 조금 달라. 여여 바까에 여여 바까에 섬섬섬섬 뽕나무 심어라. 섬섬섬 뽕나무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몰라. 그니까, 아니, 이 병 우주 몰라. 그럼 뒤에서 붙여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는 좋아. 그냥 가. 아니, 이 병 우주 몰라. 감히 분명 다. 이러면 붙여가야 돼. 시작. 아버지, 어머니, 기병우주 몰라, 아니, 분명 다. 아버지가, 저기, 앞에 여섯 박자야. 아버지, 해서 여섯 박이 끝나서, 어머니, 기병, 명주는 그 다음 박, 첫 박이야. 뭔가 거기서 틀리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희평우주 원하오 감히 분명 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희평우주 원하오 감히 분명 다. 그럼 제가 눈이 있으니까 그거 제일 어렵잖아. 요것만 잘하면 앞에 것은 거저먹기라. 자, 다시. 아버지, 어머니, 시작. 아버지, 어머니, 병우주 올라옷 감히 분명 다. 아주 잘하셨고, 병우주 올라옷 감히. 그치. 명주 올라온 감히 분명 다 시작. 명주 올라온 감히 분명 다. 아버지 어머니 희병우주 올라온 감히 분명 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희병우주 올라온 감히 분명 다. 이야 뒤야 에야 시작. 이야 뒤야 에야. 그렇지. 지금 아주 그 중간에 숨만 보시라고 했더니 쉬면서 끊어주는 것을 아주 야물딱지게 잘해주셨어. 그럼으로써 조금 더 음악성이 살고 지루하지 않은 음악이 되었어요. 에야 뒤야 에헤야. 에야 뒤야 에헤야. 에헤 두 개 아니 우르 본다. 남도소리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목이에요. 만척청산에 요것은 뭐 쉽지만 고드름대 고드름대거라. 뭔가 슬프게 막 가려는 성질이 있잖아. 고드름대거라. 뭔가를 막 벌어. 뭔가 막 슬픈 것을 막 뭐 감정을 막 벌잖아. 준비하잖아. 그런 것이 있어. 지근지근지근하니 그렇게 가는 코는 특징이 있는 거야. 요런 데서 이제 울음을 버는 거야. 울음을 벌어. 응. 울음을 이렇게 장만을 해야 될까 다녀. 뭔가 개면을 즐거운 듯해도 우리 남도민요나 이런 거는 개면이 많잖아. 슬픈 데가. 근데 뭔가 그냥 갑자기 울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살짝 벌어놔야 감정을 벌어놔야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죽어나오가 감히 분명타. 요런 것이 나와줘. 요것이 즐겁게만 한 것이 아니오. 그 흥겨움 속에 슬픔이 탁 이거 터져나오잖아. 그걸 폭발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 그런 데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 그런 응들이 준비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이런 데를 뭐 만첩 청산에 보드름 대거라. 그래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다 배려버려. 만첩 청산에 보드름 대거라나 아는 추억 죽어서 아이가 봄바람 들거나. 이렇게 해야 구름이 아질아질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느끈느끈하게만 쉽게만 가면 안 돼요. 자, 에야디야 시작. 에야디야 에야 책받침으로만 쓰는디 책받침으로만 쓰지 말고 북도 치면서야 그래 늘어. 자, 에야디야 시작. 에야디야 에.
중간은 살짝살짝 엇나가면서 긴급을 치시는데 합에서 정확하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호흡이 가락이 이제 변주의 시작은 저기 뭐야 뭐겠어요? 박자를 쪼개서 저기 뭐야 이 저 박자를 쪼개서 그 한 배 속에서 박자를 더 집어넣거나 빼거나 그게 다 변주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락을 덜어내는 변주를 우리가 한 거예요. 이제 덜어냈어요. 자, 덩궁 딱 할 것을 덩 딱 이렇게 있죠. 덩 딱, 궁, 딱, 덩, 궁, 딱, 궁, 궁, 딱할 것을 덩, 딱, 궁, 딱, 궁, 척, 궁, 궁 해서 우리가 네 방을 덜어냈어요. 그 사이사이에 세 박자 세 박씩으로 엮여있죠. 덩, 궁, 딱 해서 궁을, 가운데 궁을 하나 덜어냈고, 궁, 딱, 딱 해서 딱 하나를 덜어냈어요. 그 다음에 궁, 궁, 척에서 궁을 하나 덜어냈죠. 궁, 궁, 궁에서 또 가운데 궁을 하나 덜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둘러내서 덩, 딱, 궁, 딱궁 척궁 궁궁 딱궁 딱궁 척궁궁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변주를 중중머리 변주를 하나 배웠어요. 저기 다 세 박자씩 네 개로 이루어진 그 속에서 가운데 박을 하나씩 다 덜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에서 둘 덜어냈고 셋 이제 넷 다섯 여섯 해서 다섯 박 다섯 번째 덜어냈고 일곱 여덟 하면서 여덟째 응? 11번째 그것을 다 덜어낸 거예요. 그러내고 하니까 훨씬 조용합니다. 그리고 손도 분주하지 않고 이게 가락을 갑자기 이렇게 누가 반주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연주자하고 부딪혔을 때 있는 박자를 다 치면서 공격적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고 치는 연주 저기 반주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연주자들은 막 자기를 지구멍에 놓고 막 그래서 군홧발로 막 모는 느낌이야. 그만 막 쥐덫에 몰린 것처럼 숲이 가쁜 거야. 군홧발로 막 콱콱콱콱 오는 그 느낌. 나 그게 싫은 거야. 나 그게 싫은 거야. 너 딱궁 딱궁 척궁 이렇게 허튼 박으로 이렇게 딱 타기오면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는 거야. 편해지고 릴렉스해지고 편해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딱딱딱딱딱딱딱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한다. 숨 막혀 죽으려고 그래. 똑같아도 같은 느낌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예. 아 그럼 지금 이거 예. 중중머리 변주곡으로
하는 거죠? 예. 네? 주민 예, 예. 자, 그러면은 공수 네. 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